텃밭에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원대 하나만 키우고 겨순 나오는 거다 잘라버리는데요.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2개에서 3개. 이것도 계속 저희가 이제 토마토를 딴 건데요. 제가 한번 가까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밑에 하나에서 이거는 이제 토마토 딴 토마토가 달린 토마토 줄거리고요. 요거 하나 여기서도 계속 토마토 땄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토마토 여기 줄거리에서 요 줄거리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여기서 이거는 두 개로 올린 건데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한 나무에서 두 개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올렸고요. 하나는 일로 올라갔고. 저 뒤에는 이제 토마토 다딴 거고요. 밑에서부터 열리는 거. 이 대로 올라가면서 토마토가 이제 쭉 열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저 뒤에까지 해서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나가. 여기 이제 꼭대기는 이제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일로 올라갔어요. 일로. 옆으로. 여기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여기서 갈라져가지고 일로 올라갔습니다. 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갔죠. 이래가지고 여기 중간에서 또한번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일로 일로 갈라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로 하나 올라갔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여기선 또 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계속 도마도가 달리고 있죠. 이렇게 그래 여기서 그냥 뭐 갈라지는 거는 그냥 나중에 따면 따고 안 따면 안 따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은 도마토가 하나에서 지금 4개 올라가면서 해가지고 총 5개예요. 밑에서는 2개로 올라갔지만 5개로 갈라졌죠. 그래도 토마토 방울토마토도 크고요. 엄청나게 많이 수확합니다. 이렇게 수확하고 뭐 저기 옆에 거 같은 경우에는 저쪽 거 같은 경우에 3개 올린 거예요. 저쪽에서는 제가 이제 토마토를 많이 땄고요. 여기는 그냥 이거 동영상을 찍으려고 토마토를 좀 약간 요 나무가 더 많이 열려서 요 나무를 선택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밑에가 자꾸 떨어지니까요. 저 농익어서 저희 집사람이 좀 사진 빨랑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토마토 딴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비가 오는데 토마토가 또 수분이 많으면요. 토마토가 다 갈라져요. 그래서 맛도 없고 태풍도 오고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제가 영상 찍고 토마토를 다 딸라 그럽니다. 익은 거는 좀 딸라 그러는데 토마토가 수분이 많으면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갈라지는 거. 여기 지금 덜 익었는데 여기서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토마토가 보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졌죠? 갈라진 거 보이죠? 또 갈라진 더 많이 갈라진 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지나면 다 갈라집니다. 이거 이렇게 비가 안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수분이 많아지니까 토마토가 이렇게 갈라져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갈라졌고요. 요거는 또 여기가 이렇게 갈라졌고요. 요거는 지금 이쪽으로 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가 수분이 많으면 비가 오면은 노지 거는 맛이 좀 떨어집니다. 맹탕이 돼 버린다고 그러죠. 맹탕. 그래서 내일도 비가 온다 그러니까요. 제가 토마토 수확을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세개 이렇게 갈라지면서 올리면요. 보통 토마토 농사 짓는 것보다 두 배에서 세배 많이 땁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 여기서 얘네들이 양분을 올리기 때문에 뭐 하나를 쳐버리고 뭐 자르고 원대만 올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원대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따시는 분들은요. 전문적으로 농사 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상품가치 좋게. 그분들은 이제 최고의 상품가치를 만들기 위해서요. 빨리 수확하고, 최고의 상품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노지에서 심는, 뭐, 절 조금 심어서 먹는 사람들은요. 텃밭에서 꼭 굳이 도마저를 원대 하나만 올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여러 개로, 세 개, 뭐, 두 개, 세개 갈라지면서 하면은요. 토마토 5개 심으면
다섯 개만 심으면요 거의 뭐 15개에서 20개 심은 것만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 작은 땅에서 많이 수확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럼 도마도를 따면서 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다. 토마토 교순 3개에서 5개 이렇게 올라가면서 2개에서 3개 3개에서 5개 이렇게 갈라지게끔 해서 키우면요 보통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심지어 4배 이렇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다수확 방법 교순 기르는 방법 제가 토마토 수확하면서 이렇게 많이 딴대는 거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